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군은 구민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계산체육공원과 작전역 등 다섯 개소에서 소통박스를 운영했습니다. 소통박스는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구민 누구나 민선 8기 구청장 취임 1주년의 성과와 소통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작성해 소통박스에 넣으면 됩니다. 또한 지역이 필요한 사업이나 민원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계양구 관내도에 표시하는 우리 동네 신문고도 현장에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윤한구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의 중요성과 구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는데요.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소통박스는 구민에게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 소통 창구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양군의 현장 소통 활성화에 기반 마련을 위해 구민과의 직접 만남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정책을 발굴해 구정 만족도를 향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양군은 지난달 26일 구청 1층 계양 아트 갤러리에서 5월 로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문화 소외 계층을 찾아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행복놀이 음악회의 음악봉사단 계양구림 여성합창단과 장애인식 개선 활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발달장애인 플루트 연주자 최은혜 하모니로 펼쳐졌는데요. 여성합창단의 첫 곡 꽃구름 속에를 시작으로 최훈 연주자가 멘델스존 가곡 중 가장 사랑받는 노래의 날개 위에를 플루트로 연주했습니다. 이어 여성합창단은 나물 캐는 처녀, 봄날은 간다, 트로트 메들리, 옛사랑, 붉은 노을 합창을 선보이며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계양구 로비 음악회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구청을 방문한 구민과 직원들에게 매월 다른 주제와 구성으로 다양한 음악 경험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6월에는 제29회 국민의 날 기념으로 준비하고 있는 오페라 리골레토의 아리아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양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